한문철 TV 4073회 인천대교 영상 다시 올려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4073회 질문자 말고 그 앞차 운전자 측에서, 앞차 측에서 질문하셨는데요. 변호사님, 그 도로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답변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글을 올립니다. 영상의 앞차입니다. 저희는 영종 미단시티를 빠지는 차량이고요.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1차선으로 합류하며 미단시티를 빠지기 위해서는 차선 변경이 필요하며 버스가 비켜주지 않아 버스를 보내고 변경을 하기 때문에 소행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데 일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했다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물론 의뢰자의 말을 듣고 말씀하신 거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영상인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고입니다. 네, 이 사고예요. 야, 사고 왔어. 이 사고가 알겠죠? 1차로에서 아마 저 바깥에 5차로까지 가야 되나 봐요. 근데 버스가 오죠. 버스가 오니까 버스가 안 비켜주니까 다시 되돌아오다가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뒤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뒤차가 한 70%, 앞차 30% 또는 뒤차 60, 앞차 40까지 볼수 있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차가 내 앞으로 쑥 들어왔고 거기서 나갈 듯이 하다가 쓰면은 어쩌란 얘기냐. 그럼 뒤차 입장에서는 뒤차가 골타먹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앞에 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해서 못 들어가니까 아 저런 먼저 못 들어갈 텐데 해서 미리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뒤차의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차도 쑥 들어서 버스가 오는데 거기를 먼저 들어가려다 버스가 안 비켜주니까 그냥 되돌아오면서 제가 볼 때는 멈추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곳 지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곳이 상황이 도로 상황이 어떤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인천대교 사고라고 그랬는데 저는 인천대교 사고인데 왜 다리가 없나? 아마 다리에서 쭉 넘어온 것 같아요. 전 여기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사는 동네, 제 사무실이 있는 요 서초동, 여기는 알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다니는 길, 이런 데는 알지만 전잘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글을 또 보겠습니다. 그 도로 주변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정확히 아실 겁니다. 톨게이트를 빠져서 500m 안에서 차선을 변경해서 나가야만 되는 거리입니다. 또한 빠지는 입구 500m 전서부터는 속도 위반 50km, 제한속도 경보음이 울리고요. 이런 곳에서 버스가 비켜주지 않았으니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야 되는 등, 급정차를 했다는 등, 예, 제가 그렇게 설명했나 보죠? 예. 저희 집사람, 전 지나간 거 하루에 열몇 개씩, 하루에 한 15개 이상씩 녹화를 하다 보니까요. 지나가면은 저는 또 머리를 비워야 됩니다. 비우고 다시 누가 뭐라고 그러시면 다시 거기 봐야 돼요.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가로열고 그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 놓죠.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생각이 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 다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 집사람은 무사고 20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라는 그런 초짜도 아니고요. 버스를 보내고 가야 하기에 서행을 한 것이고 빠르게 앞으로 못간 것은 미단 시트로 나가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없고 또한 경보음을 울리기에 50km 속도를 줄여서 버스를 보내고 난후 빠져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톨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앞차를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고 속상한 사람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한 변호사님 영상 때문에 저희들은 더 속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상 확인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확인하시고 올려주시고 지금 올린 영상에 대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모르니까요. 도로 상황이 어떤지. 저는 변명하는 걸 무진장 싫어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제가 잘못 봤네요라고 인정하고, 그 부분은 제가 놓쳤네요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것이 도로가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까? 여기 뭡니까, 이거? 서로 다른 도로가 합쳐지나요? 아니면 하나의 도로가 쭉 이어지는 곳인가요? 인천대교가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던데요. 상부, 하부. 거긴가요? 서울에서 인천공항 고속도로 가는?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다만 사고 나는 상황을 보고 설명합니다. 여기도 이 플라스틱봉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 왜 있는 건가요? 아,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이제 하이패스 구간이 있고 하이패스 구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톨게이트 막 빠져나온 건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5차로 쪽으로 쭉 빠져야 된다는 거죠? 네, 공항, 저 인천공항 갈때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던데요. 저는 거기 잘 모릅니다. 공항 갈 때도 주로 차에서 자기 때문에요. 잘은 모르는데, 이분은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5차로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차로 빠져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미리 5차로 쪽으로 이용할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대각선 나가지 말고 미리부터 하위 차로로 해서 이쪽이요. 이쪽 하이패스 구간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이패스 구간 제일 바깥에 하이패스 구간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저 하위 차로에 하이패스 구간이 있다면 그쪽을 미리 이용할 수는 없었나요? 그러면 좀더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여기에서요. 공간이 앞에 차 가고 버스 오고 공간이 좁지요.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럴 게 아니라 미리부터 속도를 줄이고요. 속도를 여기서 천천히 그래 안 되겠다. 버스 먼저 보내고 내가 들어가자. 그랬으면 여기서부터 미리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왔으면 보세요. 브레이크 이제 잡잖아요. 이제 잡고서 가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서서히 왔으면은 뒤에 차가, 저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버스 때문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미리부터 브레이크 잡아줘야지.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가려다가, 하다가, 지금 거의 멈춘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버스가 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그럼 저렇게 멈추지 않으면 되잖아요. 서서히 진행했으면 뒷차도 미리 준비를 하죠. 제가 그 동네 특성을 다 알고 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가봐야 되죠. 제가 대한민국에 다 살아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살아본 동네 몇 군데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앞차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대각선으로. 그리고요, 대각선으로 차로 변경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차가 대각선 변경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쭉 가야 돼,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버스에게도 방해가 되고 또 다른 차량도 또 방해가 되고 5차로까지 가려고 그러면 1차로에서. 미리 하위 차로로 빠질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대각선을 가야 된다면 짧은 거리 500m 이내에 가. 그리고 500m면 아직 여유가 남았는데요. 여기가 톨게이트에서 막 빠져나온 거라면 500m면 여유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가면서 한칸한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네, 그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영상 다시 올려주십시오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저희들은 더 속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런 사고 내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지금 사고 당하신 거지만, 미리 오른쪽으로 빠질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 뒤차로 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들어갔으면, 버스 앞으로 먼저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안 비켜주니까 사고 난거 아닌가요? 왜 버스보다 앞으로 가려고 그러셨나요? 다시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만은 제 의견은 역시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앞차 30, 뒤차 70으로 봤어요. 거기서 앞차로 내 앞으로 쑥 들어, 내 앞이 비어있었던 걸쑥 들어왔고 나가려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하면 앞차
40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과실비율에서 10%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앞차 잘못 20%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차 100%, 앞차 0%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의견 정답은 아니에요. 사고 피하자. 사고 당하지 말고 내지도 말자. 그런 의미에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앞차 운전자에 대해서 앞차 운전자분과 또그 남편분 저 때문에 속상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속상하시게 한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운전하시지 마시고요. 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면 아니 제가 그렇게 운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그럴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고 저는 거의 몰라요. 하위 차로에도 하이패스 구간이 있는지 차로 합쳐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서 들어갔으면 안 됐을까요? 그리고 버스를 보내주고 들어갔으면 안 됐을까요? 계속 차는 가야 되는데 차들이 앞이 막히는 것도 아닌데 가다가 들어가려다 다시는 없어. 멈춤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